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이 저와 상담을 원하죠? 아, 그런데 저는 한 명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100명 이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에 제가 한계가 있어요. 너무 많아서. 그래서 상담하는 내용을 영상으로 촬영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영상을 보고 여러분이 정확하게 토익이나 모든 그 어떤 공인시험이든 무슨 어떤 시험이든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본 후에도 자기가 세밀한 계획을 짜고 싶을 때 바로 그때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최대한 정보를 얻어서 자기 스스로 계획을 짜는 데까지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토익을 공부할 때 실패하는 이유, 그리고 성공한 사례, 유리표 속성 부피 및 교재 공부 방법, 그리고 인터넷 강의 보는 방법, 교재 구입하는 방법, 여러 가지. 실패하는 이유, 토익뿐만 아니라 수능도 마찬가지, 공무원 시험 마찬가지, 편입 시험 마찬가지, 모든 시험에 실패하는 이유와 성공한 사례 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패하는 이유. 자, 실패하는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3일부터 12월 30일까지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1월 13일부터 6월까지 145점 올라가더니, 5개월 만이죠. 5개월 만에 145점 올라가더니 나머지 6개월 동안에 20점 올라갔습니다. 이런 공부하지 마세요. 이런 공부하지 말고, 여러분 가운데 이런 학식 있으면 빨리 중단하고 저 안내가 아니야, 여기 영상을 보면 다 길이 나오고 끝까지 영상을 시청하기 바랍니다. 자, 이 학생 글씨를 키우고 있습니다. 다 놔두고 580점에서 607점으로 만드는데 5개월이 걸렸습니다. 30점, 한 달에 6점, 이런 공부하지 마세요. 해도 안 되는 공부, 뿌려도 씨앗이 나지 않는 씨, 이거 뿌리지 마라. 투자해도 소득이 없는 투자 하지 마세요. 하면 되는 공부를 하세요. 다시 말합니다. 토익을 가르친다고 해서 다 전부가 아니에요. 1등급을 950 넘었다, 그건 전부가 아니라 다 할 수 있어. 혼자 할 수 있어. 학생 혼자 할 수 있어. 그러나 400점을 600점, 600점, 800점, 800점을 700점, 900점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게 바로 전문가다. 바로 제가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왜 전문가인지 두고 보십시오. 자, 이 학생은 340점 계속하다가 435점. 네. 그러면서 다른 건 몰라도 뭐라고 나오냐, 공부를 안 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유명하다는 학원도 다니고 25살에 다녀보고 25살인데 몇 년째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유명하다는 것은 광고를 많이 했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광고를 많이 해봐야 내가 제일 유명해지지. 광고에 속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내 말 안 들어. 전문가 말 안 들고 아주 비전문가들 돈 받고 있는 비전문가들 말만 듣는 이 세상이 우습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스워요. 자, 유니크 속성 영문법 책은 1788개의 상품 가운데 판매량 순위 1위입니다. 1위야. 2위도 아니고 1위다. 그런데 저 몇백 책도 안 쓴 사람들, 그냥 그런 사람들 말을 듣고 있는 그런 학생들, 그런 세상을 보면 그런 돈 내고 말이지, 이 사인이 이런 강사들한테 그 가르친다고 다 그게 아닌데 그런 돈을 들여서 시간 들여서 인생 낭비하는 보면은 저는 우스워요. 제가 볼 때는 우스워요.
앞으로 해도 안 되는 공부, 투자해도 소득이 없는 투자, 그리고 뿌린 대로 나오지 않는 씨,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어딨어? 카톡 상담 뭐야? 카톡 상담 자료이구나. 자, 보세요. 요일이 보이나요? 12월 20일. 12월 20일. 확인 좀 하겠습니다. 어딨어? 보이나? 보이구만. 12월 20일에 상담했습니다. 지난달 20일입니다. 지금 현재 1월 20일, 오늘 1월 20일. 속속 연봉 보고, 블로그 보고, 4학년 학생인데, 토익 점수가 돼야 되는데, 485점입니다. 예? 이거 보세요. 이 학생 뭐라고? 이게 뭡니까? 이게 400, 인강을 들었다는데, 8월에 들어가지고 3개월 동안 인강 들어서 10점이 떨어진 거야.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런 걸. 왜 돈 들여 인생 낭비하고 시간 들여 청춘을 보내냐 말이야.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 8월 달에 485, 11월 달에 11월 25일에 475, 10점 떨어졌어. 뭡니까? 시간도 부족하고, 파츠는 다 찍습니다. 56도 많이 찍고요. RC를 다 찍는 거야, 이게. RC는 정말 문법 기본기가 부족하고, 단어를 몰라 해석 능력도 현저히 부족합니다. 자, 12월 20일인데, 30일날, 시험이 있습니다. 앞으로 10일 남았습니다. 500점 맞아야 됩니다. 25점을 맞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25점. 예? 25점. 저 학생은 아까 5개월 걸렸는데, 5개월 걸려서 30점이라고 하는데, 이 학생은 앞으로 오늘 상담일이고, 내일 최고면, 내일부터 한다 하더라도 8일이야. 8일. 그것도 하루 종일 공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조기 취업을 해서 하루에 4시간, 출퇴근 시간, 지하철이든, 버스든, 아무튼 1시간 공부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5시간 한다고 가정합시다. 자기가 하는 만큼. 그러면 오빠 40시간이야. 40시간에 25점 올려야 되겠다.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500점 좀 어떻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좋은 부탁합니다. 제가 안내해줬죠. 아무 안내 하나도 없어요. 간단해. 유니크 공부해라. 그치? 유니크 뭐뭐뭐뭐 공부해라. 그치입니다. 이 뭐뭐뭐뭐를 조금 이따 가르쳐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왔느냐? 이렇게 왔습니다. 왜 안 커져? 보시가 1월 12일 475점 맞았던 학생이 8일 공부해서 600점. 이게 자랑이네, 이게 전문가야. 이게 전문가 아니야? 8일 동안에 하루 5시간, 5시간, 오빠 40시간 공부해가지고 125점 올라갔다. 이게 전문가다. 1년 내내 해도 160점. 5개월에서 30점. 그런 공부하지 마. 그런 공부하지 말고 빨리 여러분 청춘, 젊음, 시간, 돈 남겨지 마세요.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돼. 공부도 고생도 하냐. 그냥 즐겨. 재밌어요. 공부 재밌어. 얼마나 재밌는지 보세요. 나중에. 일단은 600점이라. 예. 그래서 졸업하게 됐습니다. 듣고, 유니크 속속 영법 듣고, 600점 맞아 졸업 요건 맞춰서 졸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강도 듣고, 질문도 해. 바로 답해줘.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질문 답을 못해, 지금. 하도 상담 많이 왔어요. 자, 상담이 얼마나 많이 오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아침 새벽 4시 25분인데 51명 대기라. 보입니까? 어디? 보자. 어디? 보인가? 51명 글씨는 보이죠? 151명이라. 그리고, 이제, 제일 밑에 보면, 오전 4시 25분, 1월 16일. 현재 시각,
보여드리겠습니다. 카톡 보이나요 이게? 48명, 현재 48명입니다. 네. 이 학생들 제가 다 답변 다 해줘요. 현재 시간은 6시 40분. 자,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제 저렇게 이제 실패한 사례, 성공 사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성공 사례를, 어디 갔어? 아, 여기 있구나. 여기 다 똑같은 건데. 여기 이제 실패 사례는 이제 봤으니까. 또 보겠습니다. 아, 이 학생. 아, 여기를 봐도 되지. 아, 맞아, 맞아. 여기를 봐도 된다. 자, 5월 20일. 5월 20일입니다. 블로그 연락드립니다. 블로그 절제 보려고 시간 괜찮은지요? 좋네, 이렇게 하면. 토익 베이스가 없어요. 10년 전에 대학 수업 한번 들은 게 다고요. LC는 고등학교 이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목표는 몇 점? 470점. 14시간 공부해서 다음 주 일요일날 시험 본다고 했습니다. 아, 이게 좋네, 이렇게 막. 벌써 결과 나왔나? 아, 이렇게 가니까 좋구나. 이거 가니 좋네. 자. 그래가지고, 시험이 언제냐? 다음 주 일요일 토요일입니다. 아니, 다음 주 일요일 토익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 날, 여기, 아까 5월 20일이었죠? 5월 20일인데, 다음 주 일요일. 그러니까, 7일이죠. 앞으로 6일 동안 공부를 해야 돼요. 오늘 빼면, 오늘 책 사서, 본다 모르지만, 아직 책을 안 샀다면, 5일 공부해야 돼요. 월, 화, 수, 목, 금, 토. 6일 공부해야 되구나. 6일 공부해가지고, 470점을 따야 되겠다. 그렇게 베이스가 없는 학생이 왔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물론 제가 하라는 대로 했죠. 이른 아침에 죄송합니다, 선생님. 기쁜 마음에 이렇게 글과 사진 올립니다. 몇 점 맞았냐?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겠다. 예, 네,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겠어? 680점. 470 목표인데, 680점. 내가 안내해줬지만 저도 깜짝깜짝 놀랐어요. 이 학생 말이 중요해. 여러분에게 중요한 거예요. 네,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일주일밖에 안 남아서 진짜 걱정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알려주신 가이드 따라 쭉 했더니 목표치보다 더 늘.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요. 그냥 아주 간단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된다. 앞으로 내가 하라는 대로 조금 이따 하겠어요. 조금 이따. 다음 이야기. 자, 듣기 몇 문제 미리 쓴 거랑 RC 파트 15문제 정도 부족해서 못 풀었는데 시험 요령만 좀 있었으면 700점 찍을 뻔 했네요. 찍을 뻔했죠. 네. 6일 공부해가지고 700점 찍을 뻔했다. 이게 자랑이지. 이게 자랑이야. 한 번도 경험 없는 학생이 680이라. 10년 전에 고등학교 때 듣고 한 번도 듣지 못한 학생이 680명. 잘 들었지? 이거 아니야? 이것보다 더 있어? 자, 9월 10일입니다. 시간은, 날짜는 9월 10일 일요일. 안녕하세요. 345, 245, 도화 590점, 학원 6개월 다녔습니다. 2월에 본 토익이 이렇게 됐고, 그 이후로 지금 여기가 9월 10일이거든요. 9월 10일. 그러니까 2월에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공부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7개월 쉬었습니다. 다음 24일에 시험입니다. 자, 요 10일,
일요일인데 24일에 시험이야. 2주 후에 시험이라. 이런 도둑신보가 저한테 왔어요. 어? 그동안 공부 안 해서 700점 정도 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루 공부 10시간, 10시간 13일 130시간이죠. 그러니까 130시간 결과. 내가 물었습니다. 뭐가 약하냐? 영어 문제점이 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리스닝이 문장이 안 되고 전혀 들리지 않고 구문 표현 안 되고 스킬 정답 안 고르고 틀린다 고르고 속독이 어렵고 등등 문장이 매끄럽게 해석이 안 된다 등등 듣기를 할 때도 듣자마자 바로바로 이해가 안 가고 몇 초 동안 생각해야 이해가 갑니다 등등 제가 안 내렸죠 당연히 안 내렸지 안 내렸더니 보세요 730 2주 공부해가지고 730 반갑습니다 선생님 성적이 나왔습니다 어? 700점은 넘었어요 그리 높진 않지만 선생님 덕분입니다 등등 자 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선생님 짱입니다 블로그에 이제 후기가 있습니다 590점에서 보름도 채 공부 안 하고 730점이요. 이게 전문가라. 이게 전문가. 여러분 전문가를 정확히 알아보고 그 공부를 해야 돼요. 전문가. 우리 환자들 아프면 전문의를 찾잖아요. 전문의.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토익 공부하려면 전문가를 찾아다녀야 돼. 큰 현타에 잡고 돈 들어 시간 낭비하고 나서 1년 동안 왕창 다 잊고 나서 그때나 찾지 말고 여러분 지금 영상 보는 학생들은 행운을 잡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행운을 잡은 거야 인생을 바로 바꿔볼 수가 있으니까 한 달이면 한 달 뭐 보름이면 보름 일주일 일주일 전부 잡아볼 수가 있어 전부 6개월이면 아무튼 만점 가까이 맞을 수가 있으니까 자 이 학생 10월 23일 세 달 됐나요? 오늘 지금 1월이니까 쭉쭉쭉쭉 해가지고 무엇보다 서류를 접수하려면 토익 800점을 제출해야 되는데 요 10월 23일인데 11월 30일까지 제출해야 되니까 11월 11일까지 800을 넘어야 돼 11월 12일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에 800을 넘어야 돼 그러니까 20일 못 남았죠 조금 20일이 조금 못 남았어 아 글씨가 잘 안 보이시겠다 여러분이 다시 자 1월 20일에 이렇게 상담 받습니다 글씨가 보이나요? 어디 한번 보고 확인도 해보고 어디 신나게 했는데 글씨가 잘려가지고 안 보이면 그러니까 이거 글씨를 이쪽으로 좀 당겨놔야겠다 이렇게 자 그래서 23일에 상담을 하고 11일 날 시험을 봐야 됩니다. 12일 시험 보는 게 아니라 5일 후에도 시험을 봐야 되고 20일 후에도 시험을 봐야 돼. 그러니까 20일도 안 남았지. 19일인가 18일인가. 그래서 그때까지 최소한 800을 넘어야 된다. 630이라고 본인 얘기는 그럽니다. 나중에 보니까 630이 아니라 640도 나온 적이 있더라고요. 자, 듣기 380, 독해 250, 630점. 문법이 안 되고, 20일 안에 800점 받으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등등. 책이 지금 배송 중입니다. 산타크로스인가 뭔가. 산타 토익 앱으로 공부해왔습니다. YBM 인간 미, 이런 거 얘기해라. 보니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 학생이 보낸 이 세월이 1년 5개월 1년 5개월에 630이라 뭡니까 이게 뭐예요 나한테 일주일 배우면 일주일 내가 배운 것도 아니야 내가 인강 제공하니까 그냥 인강 듣고 즐기면 680이 나오는데 4시간 470점도 4시간 하면은 600점 나오는데 이게 1년 5개월 동안
돈 내고 시간 들여 공부에 한 것이 630이야. 이런 공부하지 마라, 이런 공부. 여러분들 지금 이 강의에 들은 학생들, 이런 학생 꽉 찼을 거야. 주변에 이런 학생 전부 나한테 모이라고 그래. 전부. 내가 그냥 완전히 그냥 바로바로 한 달 안에 싹싹 잡아줄 테니까 보세요. 아주 쉬워. 아주 쉬워. 아주 너무 쉬워서 충격을 받을 거야. 자, 결과 나왔습니다. 11월 22일, 아까 23일에 상담했으니까 11월 11일에 시험 보고 이제 결과가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보냈어. 308점, 아니 805점. 예. 1년 5개월, 보세요. 이 쏟은 시간을 봐봐라. 이게 17년 11월이니까 이전에부터 다녔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2017년 11월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아무튼 1년 이상을 돈을 투자해가지고 나온 점수가 630, 나한테 상담할 때 630이었어. 아까 왜냐하면 10월 23일이었는데 이성적 교가 안 나왔나 봐, 그 전에. 그래가지고 630이라 했지만 이성적 640 나왔다. 640.